여기 1800km 떨어진 거리에서 워윅을 발견한 비쪽쪽 모기벌레가 있습니다. 너무 먼 거리 위치에 사냥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비쪽쪽 모기벌레는 단 1초 만에 워윅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개쎈데, 야 미친 거 아니야? 1998년 5월 2일 은채가 태어난 날입니다. 뭔 소리지? 저희 나이다람 지오그래픽에서는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을 조사하던 도중 새로운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겉모습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게 흡사 모기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이 녀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패시브는 비쪽쪽 모기벌레의 기본 체력 재생이 항상 0인 대신 기본 공격과 스킬이 출혈 스택을 중첩시키며 출혈 피해량에 비례해 체력을 회복합니다. Q스킬은 적에게 돌진해 기절시키고 배달 음식을 시키며 W 도중에 사용하면 자동 공격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찌롱 신챔프기 때문에 아군에게 타는 것도 쌉 가능한 부분입니다. W스킬은 전방으로 짧게 돌진하며 광분 상태가 되는데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대폭 증가하여 가장 가까운 적을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공격과 이동을 제어할 수 없으며 재사용 시 다음 공격이 강화됩니다. 이 스킬은 소리를 지릅니다. 충전하는 동안에는 받는 피해가 감소하고 체력을 회복하며 최대로 충전하면 적들을 밀쳐냅니다. 이때 적들은 벽에 닿을 시 기절하며 W 도중에 사용하면 W를 끊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는, 이게 진짜 레전드 123 쿠쿠루 빙뽕인데 맵 중앙에서 사용할 시 그 범위는 협곡 전체에 이르며 투사체가 챔피언에게 적중하면 예외 없이 무조건 돌진합니다. 비쪽쪽 모기벌레는 돌진 후 근처 적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초광분 상태가 되는데 이동속도, 방어력, 마법저항력, 흡혈량이 증가하며 대상이 사망할 때까지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쪽쪽 모기벌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룬은 얘가 W 공속이 되게 빨리 올라가서 정복자에다가 민첩합으로 공속 좀 더 올려주고 피가 잘 떨어져서 최후의 저항으로 버티고, 우통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W 쓰고 못 움직이기 때문에 전멸로 CC기 피하는 거 용도로 쓰려고 우통으로 더 쿨을 줄였습니다. 일러스트 진짜 못생겼다. 자동 공격 시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인지 속박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비쪽쪽 모기벌레. 근데 나 이거 개인적으로 이 손이 묶여있는 단두대 컨셉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묶여있는 게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걸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태생의 정글러인 비쪽쪽 모기벌레는 사일러스 같은 똥찌끄레기 챔피언과는 다르게 굉장히 수월한 정글링이 가능합니다. 후루룩! 오! 좋은데? 탑에서 벌어진 교전, 이에 비쪽쪽 모기벌레가 수풀에 숨어 올라프를 쓰러뜨린 뒤 W스킬을 사용해 자동으로 워윅을 공격하다가 마지막 순간 벽으로 밀쳐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내 거다! 꿈딱! 킬량보까지 아주 깔끔했어. 예이스오야. 탑에 이어 미드까지 갱킹으로 온 비쪽쪽 모기벌레가 사냥을 개시합니다. 가자! 가지 말자! 뭐지? 탑에 이어 미드에 이어 바텀까지 그야말로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는 비쪽쪽 모기벌레. 이때 바텀 녀석들이 뒤늦게 도망가 봤지만 비쪽쪽 모기벌레의 자동 공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이로 안 끊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위험해 야쏘야! 피쪽쪽 모기벌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엄청난 피음량을 자랑하는데, 한번 피쪽쪽 모기벌레에게 물리면 성인 남성 기준 단 32년 만에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제 이 안 써도 쉽네 정글링. 정글링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그 W 터트리는 것만 좀 잘해줘도 피읍이 보시면은 탕 제시전으로 터트려주고, 여기 한번 피읍 또 있고, 피가 안 따라 얘 정글링 할 때. 정글링 좋은데요? 성장을 마치고 성충이 된 피쪽쪽 모기벌레는 76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먹이를 노리는 것이 가능한데, 한번 표적이 된 먹잇감은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피쪽쪽 모기벌레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쪼물딱. 아! 뭐지? 나 순간 이가 이동기인 줄 알고. 이거 근데 재밌네 이거. 여기 부리부리 칼라의 부리둥지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비쪽쪽 모기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벽을 넘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쪼물딱.
오 뭐야? 오 개꿀. 협곡의 전령을 쓰러뜨렸다는 소식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압박하는 어리석은 녀석. 이제 오리아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내누. 어? 피쪽쪽 보기벌레는 자동사냥의 달인입니다. 설령 플레이어가 컵라면을 처먹고 있다 할지라도 정글링을 하면서 문제될 것은 젠젠 없었습니다. 아 근데 나 이거 자동사냥 기능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딱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딱딱 써놓으면 둥탕퉁탕퉁 알아서 이렇게 사냥을 해버리니까 이거 약간 정글계의 유미 같은 느낌이네. 근데 이제 다만 뇌지컬을 좀 많이 요하는 잘못 들어가면 돼집니다잉. 푸른 파수꾼은 피쪽쪽 보기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뭐야 내 불러 어디감 이런 쌍놈 새끼. 여기 숲을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피쪽쪽 보기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 들어오자 순식간에 달려들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뿅! 붕! 아! 저게! 어 그렇지! 마이! 발바닥이 시려워 신발을 구입하려는데 광전사의 군화와 황금정화 중에서 어느 것을 신을지 고민하는 피쪽쪽 보기벌레. 전판하고 완벽한 낭만이라는 거는 실력자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라는 걸 깨달았음. 나 같은 초심자에겐 이게 어울려. 결국 황금장화를 구매한 피쪽쪽 보기벌레. 비록 공격 속도는 조금 아쉬울지라도 방어력이 대폭 증가한 지금이라면 적진 한가운데 떨어지더라도 쓰러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둥 트링 둥 둥 둥 둥 둥 아! 사기당했다. 피흡이라면 자기도 자신이 있다며 당당하게 피쪽쪽 모기벌레 앞에 얼굴을 드러낸 워웍. 하지만 피쪽쪽 모기벌레에게 워웍은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똥개에 불과했습니다. 쪼물딱. 뭐야 이 찌꺼기는. 내가 네 상의원이야 이 기자식아. 보편적으로 체력이 없으면 집으로 귀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W스킬 한 번으로 풀피가 될 수 있는 피쪽쪽 보기벌레가 체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집에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뭐야? 에? 여기 1800km 떨어진 거리에서 워윅을 발견한 피쪽쪽 보기벌레가 있습니다.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해 사냥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피쪽쪽 보기벌레는 단 1초 만에 워윅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개센데? 야 미친 거 아니야? 워윅 한 마리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피쪽쪽 보기벌레가 두꺼운 벽을 W로 넘어감과 동시에 뭐지? 어 잠깐만. 쪼물딱. 아니 뭐야 이거 챔피언 버그 아님? 피쪽쪽 보기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